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화창하고 해서 정원에 나왔습니다. 정원 한 켠에 심어진 풍선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풍선초 씨앗 나눔 받아서 동생네 정원에 동생이 뿌렸는데 해마다 이렇게 자생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이나 이렇게 모서리 귀퉁이 이렇게 언두막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옆에도 화분에 작은 화분에 이렇게만 심어도 얘가 여름 내내 자라면서 아주 싱그러움을 선물해주는 아이랍니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가. 꽃은 하얀 안개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저기, 정원 여기저기에 엄청 많이 이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안에 씨가 익으면 까만 씨가 하트 모양으로 들어 있답니다. 모처럼 하늘이 맑아서 굉장히 오늘 낮에 더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초록초록 연두연두하니 너무 예쁘게 정원 한 구퉁이를 장식해주고 있답니다. 날씨 더워서 종일 실내에서 지내다가 이 저녁 무렵에야 나왔는데요. 그래도 하늘이 너무 파랗고 이쁘죠. 풍선초 한번 심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나고 자라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또 삭막한 곳을 정말 장식해 주는 그런 넝쿨 식물이랍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리고 톡톡 터뜨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아이랍니다. 이 배풍등도 넝쿨로 자라는 아이라서 이렇게 아치형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주고 심어두면 아주 금세금세 켜서 금세금세 자라요. 자라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줄 거예요. 그래도 월동되는 아이라 수월하죠. 심어두면 그냥 저절로 잘 자라주는 꽃도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쁜 꽃도 어릴 적 감자꽃을 닮았고 또 가지꽃도 닮았죠. 이렇게 줄기를 뻗어서 올라가니까 해마다 월동을 한번 하고 해마다 쑥쑥 자라서 금방 여기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한쪽에서 이렇게 또 풍선초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또 클레마티스도 넝쿨 식물이죠. 다 치고 이렇게 꽃진 흔적만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도 굉장히 세력이 강해요. 잘 자라고, 꽃도 귀여운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여기 넝쿨 식물 또 하나, 다래나무예요. 요즘은 계량 다래도 많지만, 이 아이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모루 다래 하는 그 다래랍니다. 이 아이는 진짜 모루예요. 어머머머, 쭈쭈야, 빨지마, 빨지마. 한쪽엔 모루, 한쪽엔 다래랍니다. 이렇게 모루도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또이 포도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정말 몇년 만에 이렇게 쑥쑥 성장해서 포도 알맹이, 포도 열린 거좀 보세요. 원래 열매가 다들 많이 열리고 했지만 정말 올해는 예쁘게 열린 것 같아요. 예년보다.
오늘은 정원 속에 심기 좋고 심어진 넝쿨 식물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 포도가 익어갈 즈음에 또 한번 찍어 드릴게요.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